이게 뭐 재결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착순 변경 사항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선물이 이게 어떻게?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주면은 다른 경주에서는 뭐 어떡하려고 움직이는데 기술이 다 직진을 하는데 앞에 말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착순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삼경주에서 노덤비드하고 금화테프트 이 두 마필이 결승선에서 경합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또 김태형 기사한테 요건 또 이틀의 정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빅토하르 기사한테 견책만 줬거든요, 서울은. 근데 이번에는 그 사항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심한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김태형 기사한테 정지 이틀을 주고 그 다음에 착순 변경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들이 솔직히 양쪽에서 채찍을 때리면은 경합을 이루었을 때 겁이 납니다. 눈앞에서 채찍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에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실바 기수하고 김태형 기수가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이 둘이 막 부딪힙니다. 양쪽에서 김태형 기수는 오른쪽 채찍을 때리고 실바 기수는 왼쪽 채찍을 때립니다. 이게 등자와 등자가 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경합할 때 양쪽의 기수들이 채찍이 맞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없는데 이 때리는 부분에서 그 다실박에서 노돈비드가 이게 약간 겁을 먹고 외곽으로 약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기수가 전개를 했을 때 채찍이 부딪히는 부분과 닿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등자와 등자끼리만 부딪혔지 말과 말끼리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다실박에서의 마법에 노돈비드가 겁을 먹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말들이 이렇게 지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지를 이틀을 주고 착순 변경을 한다? 이건 제가 봐서는 좀 과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말들이 겁을 먹고 약간 외곽으로 사용하고 이 말이 약간 오른쪽으로 왔다고 이 말이 오른쪽으로 넘겨가면 거에 대해서 정지를 주는 거는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재결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착순 변경 사항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선물이 이게 어떻게?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주면은 다른 경주에서는 뭐 어떡하려고 움직이는데 기술이 다 직진을 하는데 앞에 말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재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착순 변경에 대한 부분도 김영관 조교사가 이건 항의를 제가 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들이 우리나라 말들이 엄청나게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도 아닌데 외곽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직진성 있지 못하면 그 말에 대한 제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고 그런 부분에서 김태현 교수가 자갈을 똑바로 물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약간으로 약간 외곽으로 사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결승선에서 승부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채찍을 때리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가지고 한다? 일단 막군을 노동비료를 쌍성식으로 사신 분들은 더 좋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겁먹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채찍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가는 거 이거에 모두 제재를 주면은 야 그러면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지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 고객 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은 왜 이게 정지된 사항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다. 이거는 어차피 인정했다. 제가 봐서는 김태현 기수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밀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밀리는 부분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봐서는 방해한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냥 밀린 건데 말이 그냥 약간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잡지 못했다는 거. 근데 같이 다실바 기사와 김태형 기사고 채찍이 교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막 따닥딱 맞아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실바 기사가 왼쪽 채찍에서 다시 오른쪽 채찍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때렸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실바 기사가 처음부터 왼쪽 채찍을 때린 거에 대해서 또 이거는 오른쪽 쪽으로 바꿨으면은
외곽으로 기대지 않았지 않았느냐 생각인데 튕겨져 나갔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들이 이렇게 교차했을 때 부딪히지만 않으면 정지를 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이게 교차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버헬비스도 김태형 기사한테 말을 이렇게 때렸고 같이 교차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교차가 안 되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교차해요. 예, 머리도 맞고 그럽니다. 예, 머리도 맞고 막 이러는데 그것은 이걸 가지고 이틀의 정지 처분을 주면은 야 그럼 다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해야 돼. 그럼 이 말이 그냥 똑바로 가주면은 부딪히면은 이걸 정지는 이유를 해.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등자와 등자가 부딪히는 상황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배웠을 때 등자와 등자가 부딪히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 정도의 경합에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재결위원들이. 근데 재결이 이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재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